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 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접수와 더불어 태양군은 즉시 방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또는 장애가 있는 국민들의 신청을 돕기 위해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접수부터 선불카드 교부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가기 힘들죠. 그거야 말할 거 없지. 그래서 얼마나 좋아. 이거 걱정, 고연히 걱정했지. 그리고 또 직접 와서 이렇게 오너서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태양군은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영농기 바쁜 농민들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찾아가는 접수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관내 마을회관 184곳에 찾아가는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마을별 필요에 따라 야간에도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찾지 않고도 마을에서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신속 정확하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군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군민들의 불편 없이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이어갑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언제든 태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태안TV 오지민입니다. 태안TV